올해가 제주대학교가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번 3월에 제주도 총장으로 부임하신 김일환 총장님 뵈러 왔습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당선되기 전 전임 총장님 때까지가 우리 제주대학교에 24년 동안 인문사회 쪽에서만 총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이 자연과학 이공계 쪽 교수님들이 갈망이 굉장히 큰 거죠. 아무래도 총장이 이공계에서 한번 해야 대학에서도 4차 산업에 걸맞게 대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학교 경영에 있어서 기존과 뭔가 차별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공계 총장을 하면 학교의 R&D라든지 그다음은 또 재정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게 기대치가 커서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일단 총장 되고 나니까 우리 대학 실정을 이렇게 파악해보고 정말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립 이제 거점 대학으로서 제주 지역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학생들 취업 문제 그리고 대학 재정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교수 신분일 때하고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 첫째는 대학 재정입니다. 지금 22학년도 그 대학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약 한 93%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획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학 재정이 심각하게 어렵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이 제주대학교에 대한 프라이드를 지금보다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빨리 이제 보완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그리고 우리 제주대학교의 역할 이 부분이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임기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도민들한테 사랑받고 그리고 가장 다니고 싶고 그리고 보내고 싶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주도 3대 전략 산업이 있습니다. 바이오, 관광, 재생에너지인데 이 세 분야는 제가 봤을 때 확실하게 다른 대학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대 전략 산업에서 IoT 기술을 이용해서 가령 4차 산업에 연계시켜서 가령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기술, 그다음 빅데이터 분석 기술 이런 거를 연결해서 제주도의 그 3대 전략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GDP에 차지하는 비율을 지금 2차 산업이 약 한 4%쯤 되는데 이 분야를 적어도 10% 이상 될 수 있게끔 도하고 상생 협의체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바이오를 이제 강점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주도 한라산에 그 어마어마한 많은 종의 천연물 이거를 가지고 신약 개발, 화장품, 그다음 그 엔티에이징 식품 이러한 거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오 산업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단순하게 1차 뭐 농업이다 아니면 그 다음 어업이다 이렇게 단순 그런 산업이 아니고 첨단, 그러니까 첨단 바이오 산업으로 가야 되는 거는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환경을 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 산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한라산에 그 많은 식생 종류를 가진 대한민국의 장소가 없거든요. 제주 대학에서 지금 해야 될 가장 급한 것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센터입니다. 제주도가 그동안 가져있는 그 많은 데이터 자원이 지금 관리도 잘 안 될 뿐더러 그거를 우리가 산업화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센터를 급히 좀 빨리 좀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제주도의 상품, 그러니까 1차 상품, 이러한 부분에 적용해서 생산 그 증명 자료로, 생산지 증빙 자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거에 관련된 메타버스 기술도 제주도가 아주 최적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뭐 지금 또 크립토 뭐 밸리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그런 구상 이런 것들을 하나의 벨트를 만들어서 또 학교대로 연구 어떤 과제를 설정을 하고 또 관련된 기업들을 또 유치하는 그런 하나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7월 되면 차기 도정이 들어오는데 제주대학하고 첨단과학단지 여기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명 제주 테크노밸리라고 지정을 해서 이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여기에 많은 혜택을 줘서 제주대학과 제주첨단과학단지가 연결되는, 그러면 여기에 핵심 산업을 뭐로 할 거냐, 이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면서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잘 설정하면은 아마 제주도가 요새 많이 유행하는 워케이션 성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건 아까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경직성 경비가 약 93%라는 것은 총장이 역점을 둬서 재량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업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제주대학교의 타 대학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가질 수 있는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거거든요. 대학은 사회를 리딩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총장으로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은 아카데믹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의 본연의 역할, 교수 본연의 역할, 직원의 본연의 역할, 이 역할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 조건이 교수의 본연 역할 중에 하나가 교육과 연구거든요. 이 교육과 연구에 열심히 한 교수님들이 학교 중심에 가야 되고, 직원들의 본연의 역할, 행정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만 대학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가지고 제가 4년 동안 총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